나라가 하나니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꿀잠TV입니다. 아, 저는 이지선이고요. 우리 네. 늘 꿀잠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는 꿀미남 네. 청풍소장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아,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죠. 캠페인. 네, 그렇습니다. 2019년에 꿀꿀돼지회를 맞아요. 꿀꿀돼지회에 청풍소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캠페인이 있는데요. 캠페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. 캠페인. 수면건강 캠페인입니다.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여기 뒤에. 뒤에. 아, 요거.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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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흡연보다 더 해로운 코골이 무호흡. 추방 캠페인입니다. 네. 코 고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, 내 코골이 소리 들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. 다 맞아요. 자느라 바빠서. 맞아요. 네. 생각해보면요.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제일 요거 아시죠? 요거 예전에는 참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목에다 걸고 뭔가를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네. 그 병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네. 이걸 걸고 계셨었는데 요새는 안 걸고 계세요? 요새는 이 디지털 기기로 다 보잖아요. 그래서 눈으로 하는 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? 눈으로 하는 게 이제 진단이 일반화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소리를 듣고 그거를 알 수 있었죠. 그러면 자, 코골이 소리는 대부분 숨소리거든요. 그렇죠. 숨소리가 우리가 평소에 숨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의식하고 사나요? 아니, 잘 모르죠. 네. 자, 그냥 숨 쉬는 거예요. 멋있는 남자 앞에서 혹은 숨을 쉰다든지 숨이 거칠다든지 네, 맞아요. 숨소리가 좀 이상하면 무슨 일 있어? 그렇죠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. 자는 동안에 숨소리가 세상에 그렇게 요란하고 기괴하고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모른 척 또는 짜증내고 화나고 이 정도로 넘어간다는 거죠. 그 얼마나 심각한 소리인지 소리를 듣고 수면 상태를 알 수 있고 호흡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코골이부 소리를 들어보자 하는 게 캠페인의 일환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소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. 수면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숨 쉬는 상태가 좋은 거죠. 그렇죠. 네. 그렇지 않고 수면 시에 하여튼 무슨 소리가 난다. 몸에서 소리가 난다. 그 소리가 코로든 또는 혹시 뭐 다른 소리가 입으로도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?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청진기는 네. 소리가 아주 작으니까 그렇죠. 소리를 이게 집음해서 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이걸로 들었잖아요. 네네네. 그런데 이거는 스피커예요. 내 몸에 여기서 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하는 몸부림 또는 아우성이죠. 그렇죠. 아우성. 호흡에 문제가 있다. 호흡이 지금 곤란하다고 하는 아우성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방치되고 있는 이 정말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현실.